안녕하세요, 퐁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인더 정리예요. 이렇게 정리할 스티커들도 가득 쌓였고, 바인더 속지도 잔뜩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블루즈 스티커 정리할게요. 오늘은 대부분 A5 와이드에 정리를 할것 같아요. 저번에 속지가 부족해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A5 와이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블루즈는 가로 두 칸에 정리를. 아, 제발. 이거 저번에 잘라서 넣었었나 봐요. 그렇네, 잘라서 넣었구나. 아니면 속지 호환이 되니까 다른 속지를 같이 써볼까요? 이거는 비욘듀 A5 와이드 가로 투포켓이에요. 저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위에서 넣는 거라서 스티커를 안 자르고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인더가 속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같이 넣어줄까요? 이거를 다 자르기 귀찮을 것 같고 이 속지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줄게요. 앞에 스티커들은 넣어놨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원래 속지 호환돼도 웬만하면은 한 브랜드 걸로만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스티커가 커서 이렇게 위에 조금 튀어나오기는 해요. 오늘 바인더 정리는 조금 잔잔하게 찍어보려고 말도 조금 소근소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바인더 정리를 자기 전에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길래 조금 잔잔하게 찍어보려고요. 작은 거는 네 칸짜리 속지에 넣어줄게요. 다행히도 별로 튀어나오지 않고 딱 들어가요. 우선 속지를 끼워놓고 작은 아이들도 마저 넣어줄게요. 이게 9칸짜리 속지엔 안 들어가겠죠?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꽤 많이 잘라야 들어갈 것 같네요. 근데 종류가 많아서 좀 잘라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다 자르자니 귀찮긴 한데, 근데 내 포켓에 넣으면 속지가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로만 좀 잘라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바짝 잘라주면, 딱 들어가네요. 위에가 조금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잘라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다시 넣어줄게요. 유태를 맨 위에 같이 넣어줄 거예요. 조금 귀찮아도 잘라서 넣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속지 끼워주면 블루즈는 정리를 다 했어요. 여기 바인더에 뒹굴뒹굴 있는데 넣을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페이지를 펼쳐놓고 여기 스티커도 찾아왔어요. 역시나 가로 두칸 속지에 넣어줄게요. 뒹굴뒹굴은 조금만 자르면 잘 들어갈 것 같아서 잘라서 여기 속지에 넣어줄게요. 조금만 잘라줘도 확실히 잘 들어갑니다. 이거는 데코 스티커라서 데코 바인더에 넣을게요. 이렇게 속지 끼워주고 저번에 표지 꾸몄던 스티커를 또 받았어요. 이게 네칸 속지에 안 들어가서 그때 바인더에 붙여놨었는데, 네, 다시 붙여놔야 될것 같네요. 이게 가로 두 칸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크리미 크럼즈도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요거밖에 정리할 게 없네요.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인데 이덤 스티커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두려고요. 사이즈도 딱 맞아서 이렇게 같이 두고 나중에 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덤 스티커도 넣어줄게요. 이번에 새로 받은 덤 스티커. 그리고 다음은 제리베이커리랑 요리 정리할게요. 요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리하기 편하거든요. 요리 스티커는 앞에 스티커들보다 조금 작아서 안 자르고 잘 들어가요. 이번에 나왔던 음식 스티커들. 이렇게 안 자르고 잘 들어가요. 진짜 딱 정리하기 좋은 사이즈 같아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리베이커리 정리할게요. 제리베이커리가 안 들어갔던 걸로 알거든요. 이 정도 잘라야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 속지에 넣어줄까요?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있는 것도 빼서 비온 뒤 속지에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위로 넣는 거라 진짜 편하네요. 이번에 새로 나왔던 건데 앞에 마시멜로 스티커랑 세트 같아요. 이거 저번 작당모의에서 샀던 건데 벌써 다음 작당모의가 얼마 안 남았어요. 확실히 속지가 조금 더 작긴 해요. 여기 튀어나오는 게좀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콜라보 스티커인데 그냥 같이 넣으려고요. 왜냐면 제리베이커리랑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신 거. 근데 말을 작게 한다고 해서 조용히 찍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찍고 있네요. 너무 말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리실까봐 걱정인데 이제 와서 크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쭉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리베이커리까지 정리해줬어요. 다음은 요 바인더 정리할게요. 히아네랑 메이빈이 들어있습니다. 히아네 작가님 스티커부터 정리할게요. 히아네 작가님 스티커랑 어리페 작가님 콜라보 스티커도 같이 넣을게요. 우선 히아네 작가님 스티커부터. 이번에 나왔던 건데 봄이랑 꽃 관련된 거는 벌써 썼어요. 여름 작당모의 신상도 유태 스티커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비온 뒤 속지에 넣겠습니다. 이거 위에서 넣는 거라 너무 편하네요. 진짜 큰 스티커들은 여기에 넣을 걸. 이 속지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같은 바인더 속지만 쓰려고 했던 제 오기 때문에 이제서야 쓴것 같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바인더 속지 추가하기는 조금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넣어주고 이렇게 뒤에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도 넣어줍시다. 여기에 우선 한 칸이 비어 있어서 요거 넣어줄까요? 그리고 이건 또 받았다. 나머지는 자리가 없어서 뒤에 넣을게요. 꽥꽥이. 옆에는 꽥이들. 그리고 이거는 유태무태 같이 주신 거라서 옆에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사이즈가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후디 친구들. 이거는 콜라보 스티커인데 뒤에다가 같이 넣을까요? 세로가 조금 튀어나와서 아래 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미니 스티커도 있어요. 이거는 젤리크로 기획전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 위에 칸 자리가 남아있어서 여기에 넣어줄게요. 아, 메이빈 작가님 스티커.
네이비니 사이즈가 커져서 투포켓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세로 투포켓에 넣어주겠습니다. 오, 사이즈 완전 딱이다.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속지 넣어주고 나머지는 좀 작은 스티커인데 부적 스티커는 내 포켓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다섯 개인데 한 페이지에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거 뒤로 옮겨주고 여기 다섯 칸에 넣어줄게요. 조금 튀어나오긴 하는데 바인더 안 잠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스티커 다시 넣어줍니다. 긴 스티커들을 아래에 넣어주고 짧은 거는 위에 넣어줘요. 그리고 더 작은 거는 붓포켓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스티커 아니고 부적이긴 한데 그냥 여기에 넣으려고요. 이렇게 정리 다 했어요. 다음은 키치 상점 정리할게요. 키치 상점도 좀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우선 되는 데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제발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안 되겠네요. 뒷돼지까지 있어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비욘디 속지에 넣어야 하나? 오늘 생각보다 비욘디 속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사이즈 딱이다. 처음부터 비욘디 속지에 정리를 할걸 그랬나? 이거는 사이즈가 좀 더 커서 아래 칸에 넣을게요. 저처럼 유댕닷컴 A5 와이드 쓰시는 분들 중에 투포켓 안 들어가서 힘드셨던 분들 비욘디 속지 한번 사보세요. 호환도 되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건데 여기 자리가 없네. 3포켓에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 뒤에 넣어둘까요? 여기 맨 뒷칸에 자리가 남아서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다음은 유루랑 허니울 정리할게요. 유루는 저번에 세일할 때 구매해서 정리할 게 조금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많네요. 이제 좀 있으면 단독 바인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유루도 안 잘라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 장씩 있어서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가네. 1+1 이벤트 할 때 주문해서 두 장씩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거는 두 장씩 있으니까 안 아끼고 쓸 수 있기도 하고 누구 만날 때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벚꽃 스티커를 까먹고 안 썼네요. 원래 벚꽃 스티커도 시즌 스티커로 빼는 편인데 아직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넣어둡니다. 아, 주말에 삼겹살 먹어야겠다. 그래야 삼겹살 스티커 써주지. 아니면은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특전 스티커. 특전 스티커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이것도 특전 스티커. 이게 나온 지 더 오래됐나? 뭐가 먼저 나왔던 걸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넣어줍니다. 특전 스티커를 뒤쪽에 따로 빼둘 걸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한 장 있습니다. 왜냐면 작당 모의에서 산 거라 1+1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장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루 작가님 캐릭터가 이렇게 흰색이 많이 들어가서 컬러 속지에 닦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리노프렌즈에서 컬러 속지가 나온대요. 정확히는 붙이는 속지라고 다이어리 사이즈랑 딱 맞게 나와서 모조지 스티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사면 나중에 써주려고요.
그리고 뒤에 헌해율도 정리할게요. 이번에 작당 모의에서 구매했던 거랑 이거는 쟁인이가 중복으로 입는 거라서 준 거예요. 이거를 먼저 넣어야겠네요. 더 예전에 나온 스티커니까 이거를 먼저 넣습니다. 이 여름 스티커는 캐릭터 스티커 가지고 있었는데? 여름 바인더에 있나? 그리고 여기부터는 마트팩, 채소 코너. 오, 딱 들어간다. 뒷돼지가 약간 끼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라서 넣을 수 있어요. 완전 딱이네. 0.1mm만 더 컸어도 안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0.1mm만 작았으면 더 쉽게 들어갔겠네요. 비욘디 가로 두 칸은 항상 아래 칸이 더 작은 것 같아요. 아니다, 근데 이렇게 끼워도 되고 이렇게 끼워도 되잖아요. 어차피 양면속지라서. 그래서 사실 위아래가 딱히 없네요. 아, 이거 뒷돼지 넣지 말걸 그랬나? 조금 끼는데. 근데 이미 세 개나 넣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넣자고 하려 했는데 이건 절대 안 들어가겠는데? 왜 사이즈가 다르지? 이거 뒷돼지가 혼자 더 크다. 어쩔 수 없겠다. 얘는 스티커만 넣어야지. 아, 그러면 얘네도 뒷돼지 그냥 뺄게요. 이미 넣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스티커 꺼낼 때 힘들 것 같아서 뒷돼지 뺍니다. 이게 스티커가 꺼내기 힘들어지면 제가 귀찮아서 안 쓸 것 같아서 미리미리 뒷돼지를 빼두겠습니다. 마트팩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것도 넣어야 하는데 이거 너무 예뻐서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이거 어디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 넣을게요. 안 들어가네. 들어간다. 조금 끼긴 하는데 그냥 여기 넣어둘래요. 예쁘니까. 그리고 이거 쟁이가 준 건데 여기 넣어야 하나? 뒤에 자리가 애매하네. 그러면 우선 여기 같이 넣을게요. 캐릭터 스티커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축구 스티커도 세로로 넣어야겠네. 넣어주고 계산 완료 모조지도 여기 넣어주고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이 바인더는 너무 빵빵해서 조만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팥 작가님 스티커 정리할게요. 아직도 라벨 스티커를 안 붙였습니다. 이 스티커는 두 칸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요 유태 스티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식목일에 써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 그리고 이거 스티커 정리하다가 발견한 덤 스티커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속지 추가... 안 들어가네. 속지 추가하기는 아까워서 여기에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코튼월드도 넣을 게 있어요. 저번에 젤리크루 촬영 때 받은 건데 넣을 데가 없네요. 조만간 여름 스티커를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스티커라 아마 그때 뺄 것 같아서 우선 여기에다가 넣어둘게요. 내 포켓이긴 한데 여기 넣어두고 나중에 앞에 스티커 빼면 그때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작가님이 들어있는 바인더인데 여기도 넣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옥상점. 제가 여기 모조지랑 덤 스티커를 넣어놨었네요. 얘를 우선 빼주고 얘네를 세로 포켓에 넣을게요. 앞에 스티커도 지옥상점인데 요즘은 이렇게 길쭉한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모조지니까 모조지 바인더로 옮길까요? 그러면 요 작은 도모송들만 여기 넣어둘게요. 이 세로 사이즈는 이제 안 나와서 여기 넣을 게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두고 여기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넣어줄 건데 얘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정신건강을 위해 조금씩 자르겠습니다. 안 들어가서 승질날 바에는 미리미리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또 넣을 게 있을 것 같아요. 히히클럽 랜덤팩에서 나왔던 거 넣어주겠습니다. 우선 같은 스티커는 같이 넣어줄게요. 맥주 스티커 그리고 뒤에다가 여기 다 차있네. 이거는 약간 덕질 스티커. 이거는 조금 무거운 그 친구였나? 그런 이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큰 스티커 그리고 작은 스티커도 넣을 게 있어요. 얘는 앞에 세 칸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칸 자리가 없네. 그러면 속지 추가를 해야겠네요. 어? 여기 있다. 같은 건데 여기 들어있었네. 속지 추가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넣을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없다. 근데 크리미 크럼즈 스티커를 또 발견했어요. 아까 그 바인더 다시 꺼내서 넣어줄게요. 크림블리 시리즈를 같은 속지에 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옮겨주겠습니다. 여기 속지에 크림블리 시리즈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앞쪽에 영화 스티커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영화 필름은 뒤에 넣어둔 게 있을 텐데 여기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핑루 스티커도 정리해야 하는데 원래는 차밍박스 바인더에 들어있어요. 예전 스티커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나온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인더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댕닷컴 A5 와이드에 넣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작은 거는 여기다가 우선 넣어둘까요? 아닌가? 그냥 다 같이 옮겨야 되나? 이참에 다 같이 옮겨놔야 제가 찾기가 쉬울 것 같네요. 작은 스티커들도 다 옮길게요. 이거는 이번 여름에 써줘야겠다. 이거는 빵 스티커. 이거는 디저트 집 스티커. 우선 이번 신상 스티커는 세로 두 칸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넣으면 완전 딱이겠죠? 그러면 이 스티커들은 가로 두 칸에 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신상부터 넣겠습니다. 폭포기 작가님, 쿠킹쿠키 작가님 스티커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이거는 저번 다꾸에서 좀 써서 많이 안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영지북에 옮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로 두 칸 속지에 예전 넓적한 스티커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사이즈 딱이죠? 그리고 더 작은 아이들은 가로 3 포켓에 넣을게요. 이거는 진짜 작은 스티커예요. 저렇게 작은 스티커 쓸 일이 있을까? 이렇게 넣어주고 뒷면에 안 들어가진 않겠지? 오, 딱 들어간다. 이거 진짜 예뻐서 나중에 한 장 더 사야겠어요. 저 이런 키링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네 칸짜리 속지에 덤 스티커도 넣어줄게요. 이건 엄청 예전에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서일페에서 받은 거. 그때 썼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받은 덤 스티커도 여기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바인더에 끼워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다음은 오메베어 작가님 스티커 정리할게요. 이거는 유댕닷컴 A4 바인더예요.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선 작은 사이즈는 가로 4칸에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큰 거는 가로 3칸 속지에 넣어요. 갑자기 바인더 정리하다가 생각난 건데,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여름 바인더를 만들어야 하는데, 작당 모이 가기 전에 여름 스티커들을 좀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좀 깨닫고, 작당 모이에서 시즌 스티커를 별로 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기도 하고, 원형 칼선 스티커라서 따로 빼놓을게요. 도무송 통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평화조각 작가님 스티커도 정리할게요. 아직 라벨을 못 붙여서 밖에 라벨이 없습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저번 주말에 바인더 정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인더에 있는 라벨도 거의 다 새로 붙여줬는데 A4 바인더는 아직 못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바인더 정리 저는 왜 이렇게 재밌죠? 주말에 막 안 쓰는 스티커들도 조금 빼고 바인더도 좀 전체적으로 막 이사도 시키고 토요일에만 6시간 이상 스티커 정리를 했어요. 새벽 3시까지 정리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덤 스티커는 뒤에 넣을게요. 얘네 둘이 좀 세트 같아서 여기 아래에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귀엽죠? 다음은 쪼람지 작가님 스티커인데 요 큰 거랑 작은 거랑 다른 바인더에 넣어요. 큰 거는 쪼람지 작가님의 긴 뚱뚱이 실 바인더에 넣습니다. 이거 속지도 양면이고 바인더 되게 좋아요. 무엇보다 쪼람지 스티커랑 사이즈가 딱 맞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속지가 몇 장 안 남아서 더 사야 할 것 같네요. 요즘 바인더 통이라는 게 좋아가지고 유댕닷컴 A5랑 유댕닷컴 A4로 거의 다 옮기고 있는데 이거는 통일을 못 시켜서 좀 아쉽네요. 속지가 한 장 남아서 빨리 한 권 더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A4 바인더에 넣어야 하는데 저번에 여기 굿포켓이 꽉 차서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굿포켓 속지 새 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여기 8포켓에 넣을까요? 굿포켓에 딱 맞긴 한데 속지가 없으니까 우선 여기 8포켓에라도 넣어야겠어요. 이 작은 스티커들로 다꾸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은데 항상 찍고 싶은 영상이 너무 많아서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노프렌즈 스티커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차밍박스랑 콜라보했던 바인더입니다. 여기 앞에 작년 스티커까지 다 다른 바인더에 옮겨놨어요. 왜냐면 여기 특전이랑 덤 스티커들만 해도 자리가 많이 찼거든요. 그래서 올해 스티커는 또 여기 앞에 추가를 해볼게요. 근데 바인더 통일을 하고 싶어서 리노프렌즈도 그냥 다른 바인더로 옮길까 요즘 고민 중이에요. 전용 바인더 있는 건 좋은데 책꽂이 꽂아놨을 때 뭔가 통일감을 주고 싶어서 이 바인더를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사이즈가 너무 찰떡이죠? 여기에 완전 맞춤 사이즈라서 정리해놨을 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속지 끼워주고 덤 스티커는 뒤에다가 넣을게요. 이게 끝에 내 포켓에 안 들어가서 여기에 꽂아놨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보관하기는 좀 그러니까 가로 2포켓을 하나 추가해줄게요. 여기 있던 것도 여기 같이 넣읍시다. 이렇게 꽂아주면 잘 안 움직여요. 차밍박스 바인더가 스티커 꽂아놨을 때 잘 안 움직이고 고급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아끼는 거 딱 이렇게 수집용으로 놓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들어갈라나? 그리고 이것도 옮겨줘야겠다. 포리하우스.
그리고 이거는 도무송 바인더로 뺄게요. 아, 그리고 이거 모조지 스티커거든요. 예전에 덤으로 주셨던 거? 이거는 모조지 바인더로 가야겠네요. 여기 포켓이 이제 깔끔해졌습니다. 아, 요 건물 스티커들도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추가할 거냐면, 근데 이제 숫자 도무송이 안 나오나 봐요. 예전에 이 숫자 도무송 주셔서 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오래된 덤 스티커들도 빨리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리노프렌즈 다 넣어줬어요. 다음은 치치랜드 작가님 스티커 정리할게요. 여기부터 치치랜드인데 치치랜드도 조만간 옮길 것 같기는 해요. 아, 말 나온 김에 지금 옮겨볼까요? 많이 없기는 해서 금방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유댕닷컴 A5 와이드로 갈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네요. 가로 2포켓이 세로 2포켓보다 넓은데 아, 안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비욘디 속지? 비욘디 속지에 넣어서 옮기는 게 최선일까? 이거는 세로 2포켓에 딱 들어갈 것 같고 여기 큰 거 몇 개만 비욘디 속지에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딱 4개니까 속지 한 장. 그냥 그렇게 해서 옮길게요. 비욘디 속지가 오늘의 MVP 같은데요? 새로운 발견. 여기도 좀 튀어나온다. 꽤 튀어나오긴 하는데 바인더에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넓적한 애들은 가로 2포켓에 넣어주고 뒷돼지를... 5장이네? 얘가 이거 뒷돼지인 줄 알았는데 따로였어요. 근데 얘는 조금 작네? 그러면 큰 거부터 넣어야겠다. 이렇게 큰 거는 비욘디 속지에 넣어주고 우선 세로 포켓에 넣을 것도 옮겨줄게요. 요거 길쭉한 거. 근데 치치랜드는 신상이 안 나오는 게 맞죠? 저는 신상을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 딱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요 다람쥐 스티커는 가로 2포켓. 딱 들어간다.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로로 좀 기니까 여기 남은 자리에 넣어주고 이거는 세로가 많이 안 길어서 여기에 넣어주고 이것도 뒷돼지가 있어서 사실 뒷돼지 빼도 되는데 세로가 좀 기니까 여기에 넣어줄게요. 어차피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다가 요 덤 스티커들 넣읍시다. 그러면 딱이네요. 이거는 리무버블 스티커인 것 같고 이것도 리무버블인 것 같네요. 재질이 끝까지 넣기 너무 힘든데 끝까지 넣지 말걸. 여기까지만 넣어야겠다. 꺼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기타 바인더로 갈 거예요. 작가님들 이름을 다 라벨링 할 수 없어서 기타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을 모아놨습니다. 앞쪽에는 그래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뒤에는 한두 장씩 있는 스티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있는 스티커들은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우선 치치랜드는 좀 양이 많아서 여기에 꽂아줄게요. 아, 이거를 닫을 때 왜 두 손을 사용해서 닫냐면 영상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 것 같아서 평소엔 저도 그냥 한 손으로 닫는데 두 손으로 닫으면 조금이라도 소리가 작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닫고 있습니다. 영상 안 찍을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빈자리를 찾아서 스티커를 추가할게요. 근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콩둥이네는 좀 넓적하고 캐키바이 고미? 이거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같이 넣어주고 싶은데 여기도 빈자리가 있어서 같이 넣어줄게요. 웬만하면 같은 브랜드는 좀 낀다. 근데 캐키바이 고미가 또 있었을 텐데? 여기 왼쪽에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옮겨야겠다. 조금 끼긴 하는데 들어가기는 해요. 조금 자르면 편하겠지만 귀찮으니까. 이거는 뒷돼지는 빼놓고 스티커만 넣을게요. 왜냐면 뒷돼지가 조금 더 넓어서 안 들어가요.
원래 있던 스티커도 다시 넣어줍니다. 이거는 하란 작가님 스티커인데 요즘은 완전 큰 스티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 랜덤팩으로 산 거. 그리고 가로 두 칸 속지가 필요한데 여기 빈자리에 아임 구루미 작가님 스티커 넣어줄게요. 오, 딱 들어간다. 그리고 문제가 콩둥이네 스티커예요. 이게 가로 세 칸에도 안 들어가는 사이즈이거든요. 이렇게 좀 끼는 사이즈인데 이걸 자르기에는 옆에 여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로 두 칸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다 넣으면 속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네 개를 같이 넣는 건 좀 오바이긴 한데 속지 추가하기가 좀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넣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자리가 나오면 그때 조금씩 옮겨줄게요. 아, 이렇게 뭉탱이로 넣는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얼른 써줘야겠다. 그리고 덤 스티커는 뒤에 넣을게요. 작으니까 그냥 두 개 같이 넣고 이거는 조금 더 크기가 커서 여기 안 들어가요. 네 칸짜리 자리가 없네.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자리가 비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좀 엉망이긴 한데 오늘만 넘어가는 걸로. 다음은 롱타임 노팅 정리할게요. 이거는 차밍박스 스퀘어 바인더입니다. 여기에 라고미네 작가님이랑 롱타임 노팅이 완전 찰떡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옮기고 여기 바인더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스티커들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이거는 뒷돼지에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이거는 투포켓에 안 들어가서 원포켓에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다음은 A6 와이드에 넣을 스티커들 정리할게요. 여기에는 유태 스티커들이랑 좀 뽀짝뽀짝한 거를 모아놨습니다. 우선 플러피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아마 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융구 다음에 추가해 줄게요. 근데 문제는 이게 투포켓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포켓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원포켓에 넣으면 양이 좀 많을 텐데. 유태 스티커들 중에 원포켓에 넣어야 하는 이런 큰 스티커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스티커들 넣을 전용 바인더를 또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이긴 한데 그냥 실 스티커 바인더에 넣으려고요. 모조지 용도로는 안 쓸 것 같아서 여기에 넣어놓고 플러피부 스티커들이랑 같이 쓸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하트쉽 스튜디오도 추가할 건데 이것도 투포켓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투포켓은 딱 융구 작가님 스티커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원포켓 속지가 많이 안 남았는데 이 스티커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A6 속지가 호환이 되거든요? A6 속지가 이렇게 타공 간격이 같아서 넣었을 때 새로 조금 튀어나오긴 하는데 잠길 수 있을 정도예요. 원포켓 말고 여기다 넣어볼까요? 왜냐면 A6 와이드 속지가 별로 없어서 오! 사이즈 딱이다! 이렇게 같이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속지를 조금 자를까? 나중에 거슬리면 같은 높이로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완전 딱이다. 이렇게 하트쉽 스튜디오 넣어주고 플러피부도 옮겨줄까요? 혹시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 플러피부는 뒷돼지가 안 들어가요. 스티커만 넣으면 들어가는데 뒷돼지가 예쁘기 때문에 아까 정리했던 대로 A6 와이드 원포켓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러면 모조지는 옮길 수 있으려나? 모조지는 완전 딱 들어가는데요? 약간 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 이거 내장은 안 들어갈 것 같다. 앞뒤로 내장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여기에 둘게요. 속지 부족하면 나중에 모조지 바인더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앙러브미도 넣어야 해요. 이것도 A6 속지에 넣을게요. 어? 사이즈가 똑같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 근데 이 유테스티커 바인더가 두 개인데 제가 크기로 나눴던 것 같거든요. 피스가 조금 커서 한 판 닫고 가능한 건 여기에 넣고 좀 더 작은 걸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앙러브미는 피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줄게요. 하트쉽 스튜디오도 한 판 닫고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로 같이 옮겨줄게요. 그러면 플러피브는? 좀 애매한데? 근데 얘도 피스 사이즈가 꽤 있어요. 그러면 셋 다 여기 바인더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A6 속지가 좀 튀어나오기는 해요. 많이 거슬리는 건 아닌데 좀 티가 나긴 합니다. 한번 지금 잘라볼까요?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시험삼아 잘라보겠습니다. 아까 정리했던 요거 세 장만 한번 잘라볼게요. 사이즈를 제어하니까 A6 와이드 속지랑 타공 구멍을 갖게 놓은 다음에 근데 아래도 조금 튀어나오긴 해요. 근데 아래는 자를 수 없어서 위에 살짝 네임펜으로 표시해주고 이 아래로 잘라주겠습니다. 한번 이거 먼저 끼워볼게요. 오, 이렇게 끼웠을 때 거의 길이가 같아졌어요. 조금 덜 거슬릴 것 같습니다. 아래는 자르면은 이게 풀리기 때문에 아래는 무시를 해야 해요. 나머지 두 장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속지 세 장 잘라줬습니다. 근데 뒤에 이것도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A6에 딱 들어갈 것 같아서 옮겨주겠습니다. 이거는 뒷돼지 사이즈가 커서 우선 속지 안 자를게요. 그리고 뒤에 딴 것도 몇 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찬야 작가님 스티커도 옮기면 좋을 것 같네요. A6 바인더 속지를 가지고 있길 잘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속지는 귀찮아서 안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요 바인더는 끝이 났고 고양이 다방 스티커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투포켓에 안 들어가지 않겠죠? 아 뒷돼지가 진짜 애매하게 안 들어가네요. 완전 꽉 껴요. 근데 스티커만 넣으면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뒷돼지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같이 넣으려 했는데 뒷돼지 포기하고 스티커만 넣겠습니다. 스티커만 넣으면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사이즈 딱 맞으니까 완전 편안하죠? 어? 이거는 가을 스티커다. 가을 스티커는 빼둘게요. 근데 시즌 스티커를 어떤 때는 빼놓고 어떤 때는 그냥 바인더에 넣고 바인더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엉망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만간 시즌 스티커 싹 다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인더에 끼워줘야 하는데 이건 어떤 바인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피스 작고 좀 따로 써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요 미니미 바인더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고 뒤에 데코보코 스티커도 옮겨줄게요. 속지 A6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넣어주면 사이즈가 완전 딱이죠? 이렇게 유태 스티커 다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라이언 펜시 작가님 스티커도 정리할게요. 이것도 A6 와이드에 있는데 여기는 밑에 스티커들이 모여있어요. 여기 라이언 펜시 작가님 스티커 있어서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아 근데 수박 스티커는 여름 바인더로 가야 해서 요건 빼놓을게요. 여기 꽂아놨던 도무송 밑으로 옮겨주고 여기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이 오프라인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표지 꾸미기 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캐릭터 스티커는 정리를 다 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조지 스티커들을 정리해 볼게요. 모조지 바인더도 이렇게 1, 2, 3 라벨링 해줬어요. 아, 바인더를 열기 전에 우선 이름 순서대로 좀 나눠야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바인더부터 정리해 줄게요. 단팥 작가님 거부터 넣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했더니 찾기 쉬운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속지 추가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속지 추가해주고 다음은 딸기의 마음 작가님 스티커인데 이게 처음 정리하는 거라서 딸기, 쌍디귿이니까 또또 프렌즈 앞에 이거는 세트끼리 옆에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수프 넣어주고 이거 뭐라 그러지? 수프 꽉? 꽉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롱타임 노팅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정리하는 거라 없는 것 같아요. 종류가 많아서 따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작가님 마지막 마켓이라서 덤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비록 앞으로 신상은 안 나오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종류가 꽤 되니까 따로 넣어주는 게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무시마나루 작가님 거 정리할게요. 이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여기 바인더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까요? 조금만 자르면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따 여기에 넣을게요. 마지막에. 그리고 메이빈 작가님 거. 메이빈 작가님 거 뒤에 아마 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와서 같이 넣어줄게요. 예전에 두 개밖에 없어서 뒤에다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기타에서 찾아올게요. 요거 두 개.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바인더는 끝. 두 번째 바인더. 먼저 소비상점 정리해야 해요. 저번에 세일아웃에서 보여드렸던 카페 모조지랑 얼마 전에 두두문에서 사온 모조지랑 같이 정리할게요. 근데 이게 딱 네 종류라서 카페팩을 앞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조지가 좀 작으니까 같이 넣어주고 여기에 냅킨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블러 모조지팩 한 번에 넣을게요. 큰 거는 튀어나오니까 아래에 넣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손목 정리할게요. 속지 추가해야 해서 요거 따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이 넣어놨던 거. 이렇게 딸기 모조지도 넣어줍니다. 개수가 딱 맞았네요. 잠만. 나 뒤에서부터 넣었네?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인데? 근데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꽂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오 스튜디오 정리할게요. 이것도 이번에 두두문에서 사왔던 거예요.
다 넣어줬고 뒤에 안녕랍다 넣어줄게요. 이거는 서포터즈 물품으로 받았던 겁니다. 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유태로 된 휴대전화. 약간 옛날 핸드폰 생각나는 느낌? 와, 이거는 사이즈가 완전 딱 맞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두 번째 바인더도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인더. 지옥상점 보조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평화조각도 정리할게요. 여기 빈칸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다섯 가지 컬러네? 여기 하나 놓고, 네 가지 컬러면 한 페이지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섯 개라서 완전 딱이네요, 자리가. 그리고 뒤에 뽁뽁이. 우선 요거는 있던 건데 또 받았어요. 여기 같이 넣어주고, 나머지는 처음 받는 거라서 여기에 속지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바로 뒤에 핑미곰. 요거 팝콘 모조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키치 상점. 예전에 더 생길 거를 감안해서 두개 있는데도 따로 넣어 놨었거든요. 여기에 추가해 줍니다. 클로버는 같이 넣어주고 싶어서 이거를 먼저 넣을게요. 비슷한 거는 옆에 두면은 찾아서 쓸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미 크럼즈를 칸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따로 없었나? 쿠킹 쿠키 크리미 크럼즈 키치 상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으이. 여기 키치 상점 앞에 만들어 줄게요. 왜 근데 없지? 예전 건 어디다 정리했지? 정주행팩에 있던 거 어디다 놨을까요? 아, 뒤에 기타 칸에 있나? 여기 있다. 얘네는 이제 모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있었어요. 이것도 크리미 크럼즈. 그러면 순서대로 넣어야겠다. 이두 개를 받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칸 비워두고, 여기에다가 정주행팩을 한 번에 넣을게요. 같은 패키지니까 한 페이지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트십 스튜디오도 넣어야 해요. 이번에 패키지로 사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사이즈가 커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밑에다 넣어야겠는데? 이것도 밑에 넣어야 할것 같고? 아니다. 위에 딱 들어가겠다. 이거는 안 들어가겠다. 얘는 큰 바인더에 넣어야겠어요. 두 종류 남았는데? 얘도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간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같이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두 개는 큰 바인더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있는 아이들 뒤쪽에 기타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리 빈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근데 같은 브랜드는 웬만하면 같이 놓는 게 찾기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핑로 넣어야겠다. 그리고 한칸 남으니까 요거 달인의 꾸러미 작가님 거 넣어주고 또 빈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아
구독자분이 오프라인에서 요 모조지들도 주셨거든요. 요거라서 같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류가 많으니까 따로 정리를 할까요? 이거는 슬로우봉 작가님 모조지예요. 이렇게 숫자도 쓰여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슬로우봉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나? 우선 옆에 빼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빈자리에 요거 넣어줄게요. 아 이름이 뭐더라? 플러피치인가? 엄청 예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알로하우스 작가님 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것도 구독자분이 주신 건데 아 딱 4개네? 그럼 어쩔 수 없다. 얘는 아까 있던 데다가 다시 넣고 얘네를 한 페이지에 같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봉이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네요. 요거는 여기 한 페이지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것도 같이 받았어요. 은하네 작업실 작가님 거. 겨울이랑 크리스마스에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남았네요. 댄스 댄스 데이 작가님 거. 여기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바인더도 끝인데 기타 칸이 있어서 그런가 양이 좀 많은데요? 조만간 네 번째 모조지 바인더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 슬로우봉 작가님 것도 두 번째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여기 신이 앞에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 빼놨던 요 작은 걸 넣어줘야 하는데 조금 잘라야지 들어갈 것 같아요. 좀 귀찮긴 한데 조금씩만 자를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넣을 게 또 있어요. 요거 오메베어 작가님 것도 넣어줄게요. 어? 조금 낀다. 장수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유루 작가님 모조지는 유루 작가님 바인더에 넣거든요. 우선 얼굴 모양 모조지는 예전에 받았던 거라서 여기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는 앞에 넣을 수 없어서 뒤에서 넣어야 해요. 이렇게. 어? 검정색 토끼는 안 주셨네. 그리고 요거 만화처럼 생긴 거. 여기 뒤에 추가해 줄 건데 한 페이지에 보이게 넣어줄까요?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아 그리고 쪼람지 작가님 거는 따로 넣긴 했거든요? 저번에 모조지 바인더 정리할 때 쪼람지는 여기서 안 꺼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그냥 바인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욘디 네 칸에 넣자니 스티커가 조금 작긴 하거든요. 근데 바인더 종류를 늘리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같은 바인더에 넣을게요. 우선 다 빼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다 빼서 가지고 왔는데 속지를 어마어마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바인더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다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구름은 같이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비슷한 거는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쪼람지 모조지가 디자인도 예쁘고 크기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크면 큰 다이어리에 붙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크지 않아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 딱 맞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유댕닷컴 A6 와이드 내 포켓에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요 속지인데 사이즈가, 와, 맞춤 아닌가?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다 넣고 싶다. 근데 그러면 모조지 바인더 종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딱 맞는 곳에 넣고 싶지만 모조지는 모아놔야 되니까 그냥 여기 바인더에 넣습니다. 혹시 쪼람지 모조지 전용 바인더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A6 와이드 내 포켓에 넣으세요. 진짜 딱 맞아요. 그것도 약간 여유 있어서 편하게 들어가는 느낌? 나중에 쪼람지 모조지가 많이 많아지면 아예 전용 바인더로 만들 거예요. 근데 아직 바인더 한권 통째로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선 여기 비욘디 바인더에 넣습니다. 아, 원래 비슷한 거는 한 칸에 넣는다 했는데 결국 다 따로 넣었네요. 오, 생각보다 더 많은데? 와, 속지 거의 10장 쓰겠어요. 근데 날씨 모조지에는 쪼람지 로고가 안 들어있네요? 어? 요건 들어있다. 뭐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네. 와, 진짜 속지 이거 10장째예요. 한 묶음 뜯은 거를 다 썼는데요. 와, 진짜 많긴 하다.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가 쪼람지도 세 번째 바인더예요. 이 바인더가 안 그래도 꽉 차서 조만간 나눠줘야 할것 같아요. 속지 10장을 얘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이거 비욘디 바인더가 속지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쉴것 같긴 한데 이렇게 속지를 완전 가득 넣어줬습니다. 우선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수프님 모조지는 전용 바인더가 있어요. 전용 바인더라고 하기에는 세 종류밖에 안 들어있긴 한데 아끼는 거라서 따로 넣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몇 종류 없어서 이것도 그냥 모조지 바인더 저기로 가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문제는 요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이렇게 꽂을 수 없고 옆으로 넣어야 돼서 넣을 수가 없네. 그러면 이참에 얘도 바인더 옮겨줄게요. 역시 비욘디 바인더가 최고네요. 이게 장수가 많아서 조금 속지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빨리 써주는 걸로. 그리고 큰 거는 이렇게 옆으로 넣으면 돼요. 딱이죠? 이거는 두 번째 바인더에 넣을게요. 여기에 속지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즈 커서 못 넣었던 거는 유로 작가님 바인더 중에 기타라고 붙여둔 게 있어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여기는 사이즈 큰 모조지들을 모아놨습니다. 다꾸하다가 좀 크게 자리 채워야 할 때는 요 바인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크긴 크다. 이렇게 완전 잘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모조지들 정리해주고 끝낼게요. 여기 다이소 케어베어 앨범에 큰 거를 넣어주고 있어요. 우선 요거는 있던 거라서 여기 넣어놨던 곳에 추가해주고, 이것도 이제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우선 같은 리노 작가님 걸 넣어야겠다. 요거 붙이는 배경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양면으로 같이 넣을게요. 오, 딱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평화조각 작가님 단추인데, 예전에 이게 비비드 컬러가 있었거든요?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왜 없나 했는데 그거 사놓고 아직 안 뜯어서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그러면 여기 뒤에 파스텔을 넣어주고 뒷면을 비워둘게요. 나중에 비비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딸기의 마음 작가님 건데 뒷돼지는 빼고 스티커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지옥상점 작가님 거. 이 바인더는 이제 뚱뚱해서 더 못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길쭉한 건 넣었고, 이거 다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썸띵 비러버드 작가님이 주신 건데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이거 구매한 것도 있어서 그거 우선 통에 넣어놨는데 이것도 우선 통에 넣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조지 정리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꽉 차있던 통을 비워줬어요. 정리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저번부터 얘기했던 여름 스티커 정리하는 영상도 조만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